세 번째 대결 장재영, 정재윤 대 우순실, 김희진. 자, 먼저 오실 두 분입니다. 우리 정재윤 씨와 장재영 씨 오랜만입니다. 안녕하셨어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오랜만이에요. 정말 오랜만이에요. 아니, 정재윤 씨는 진짜 그대로예요. 아, 제가 아무래도 이제 미용 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뷰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얼굴, 신체 이런 거 신경 굉장히 많이 써요. 공부도 많이 하고. 아니, 그래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. 피부 관련 자격증만 네. 국내외 12개래요. 그러니까요. 네. 전문가세요. 야, 그렇죠. 네. 가볍게 우리 주부님들이나 또 우리 또 어린 청소년들 네. 집에서 뭐 꼭 에스테틱 이런 데 안 가더라도 네네네. 딱 하나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드릴게요. 어. 이런 데가 늘어져요. 이제 나이 들면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끼고요. 네. 루션하고 크림이랑 뭐 이런 거 다 발랐잖아요. 그리고 이걸 이렇게 위로 올리세요. 바른 다음에 미끄럽게 해야 돼요. 그 대신 그냥 맨 얼굴에 하시면 안 되고요. 아픈데? 아픈데? 바르고 나서 좀 세게 하셔야 돼요. 돈 안 드리고 네네. 이러면 네. 좀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. 이중턱을 방지하는. 야, 네. 네. 진짜 돈 안 드리고 아주 좋은 정보네요. 감사합니다. 장재영 씨. 네. 지금 외식 사업을 하고 있어요? 아, 예. 그 강남권에서 150평짜리 외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강남 메뉴가 뭐예요? 어디요? 예, 그 호텔 측에서 하고 있는데 스테이크랑 피자, 그다음 파스타 이런 거 좀 하고 있고요. 네. 요거 한번 해줘요. 왜요? 이거 한번 해줘요. 이거 임팩트 있게. 여러분, 저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자, 이걸로 파스타를 이렇게. 농담입니다. 농담이에요. 야, 자, 그리고 우리 두 분의 맞설 네. 팀입니다. 우순실, 김희진 씨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우순실 씨 하면은 잃어버린 우산이 참 유명한데 그렇죠? 이 노래 때문에 조금 예. 힘든 일이 있었다고요? 제가 대학가요제를 나갔잖아요. 근데 그 제가 한양대 작곡과 다니고 있었을 때라서 그때 시대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인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게 됐죠. 그러다가 나중에 그동안 업적을 생각해서 와달라. 또 명예 졸업을 또 시켜주셨어요. 그러니까 좀 앞서갔어야 됐는데 그렇죠. 예예. 예. 아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우순실 씨의 파트너 김희진 씨. 네. 네. 코크계 아이유. 기타 치면서 노래하다 보니까 선배님들이 별명을 붙여주신 게 포크계의 아이유라고. 아이유라고 하기엔 조금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. 아, 그러니까 포크계 7080계. 예, 네, 예. 그쵸. 나이는, 아이유 말고 어른이요 하면 되나요? 포크계 어른이요. 아이유 아니고 어른이요. 포크계 어른이요. 자, 그럼 먼저 우리 정재윤 씨하고 우리 장재영 씨 갈게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! 후대 만남! 우리 이제 지난 일들 모두 잊어버려요. 원치 않던 가득했던 그런 날들 우리 이제 지금은 같이 노래 불러요. 그렇게 그리던 당신과 만난 이날을 잊어도 되니 지워도 되니 추억이란 생각지 말아요. 신난다. 아 신나. 아 제가 여기 나가서 춤을 했는데 기주봉 선배님만 안 따라하셔가지고 아 선배님 하셨어요? 따라하셨어요? 따라했는데. 한번 다시 한번. 이게 또 중간에 또 한번 이 빠른 음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, 선배님. 5, 6, 7. 손도 하시, 손도 하시, 손도 하시. 아니. 폈다, 손을, 접었다, 폈다, 접었다. 1, 2, 4. 아니요. 두 번 오시고 반대로 두 번 하시. 예. 5, 6, 7. 네. 됐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